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닭다육입니다. 오늘 저의 하우스를 살포시 좀 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자주색 무늬달개비죠? 자주색 무늬달개비가 참 색깔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비란 옮겨준 아이들, 여기 나비란 같은 아이인데 이렇게 색깔이 하나인 아이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인 아이도 있고 여기 불사조도 자라고 있고 여기 지금 이 고추는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꽃을 펴서 예, 고추를 이렇게 품고 있죠. 베트남 고추예요. 자, 이렇게 보고 또 해피트리 나무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먼저 장마 때 화분이 쓰러지는 바람에 꼬리 이꼬리 됐어요. 너무 예쁘게 자라는 아이였는데 여기에 보시면 행잉 이렇게 거리대에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있고 여기 이렇게 또 지붕 천장에 하우스 꼭대기에는 선인장들, 공작 선인장들 이렇게 또 선반 위에서 버티고 있고요. 한여름 장마도 잘 버텨내준 아이들 녹탑도 있고 여기 그린이도 있네요. 여기 예 그린이도 있고 용월도 있고 라울도 있고 예 여름 잘 버텨내주고 자란 애들이에요. 장마에도 끄떡없이 자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또 위에 옥투사 도자기 분홀을 해서 큰 화분을 이렇게 이용했죠. 누비네크리스가 이렇게 들여놔도 꽃을 피고 지고 하면서 아주 예쁜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어지면서 자라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꽃몽우리가 예, 굉장히 많아요. 아주 요즘에 이쁜 짓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저의 하우스는 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나무 위에 올려진 아이도 있고 거기에 시멘트 화분에 또 다양한 아이들이 레티지아하고 다른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 그리고 저의 천장에 보면 녹영도 그렇고 이렇게 아몬드도 그렇고 이렇게 벽에서 또 풍성하게 자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제가 이렇게 목부작 리폼해놓은 아이들 여기서도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그림 그려서 페트병으로 만들어놓은 아이들도 그렇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예, 하우스 좁은 하우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제가 또 작품을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밑에 밭에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밭을 또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저의 밭에는 뭐 그렇게 어마무시한 애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자란 아이들 예, 녹탑도 있고 녹탑도 여기 엄청 예쁘게 막 풍성하게 자라났던 애가 지금 꿀이 또 이렇게 됐네요. 묵은 아이들도 있고 예, 이렇게 또 풍성하게 자라주는 아이들도 있고 저기 보니까 야곱새니 금인데 이게 야곱새니가 작년에 너무 예쁜 아이를 보내놓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번식하려고 좀 키우고 있어요. 자구 조그마한 거 하나 남아서 그거 지금 겨우겨우 살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야곱새니 이렇게 지금 번식 중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뭐 용월이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 많고 또 무늬달개비 여기 또 한쪽 보이고 녹영도 보이고 누비네크리스도 보이고 누비네크리스도 엄청 예쁘게 자랐었는데 여기도 보면 무늬달개비가 물을 많이 먹고 해를 제대로 못 받아서 애들이 또 이렇게 초록하네요. 예, 근데 요 나름대로의 컬러도 되게 예쁘고요. 라일락도 보이고 선인장도 보이고 이 아이 요 나무 같은 이 아이는 모르는데 무슨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있고요. 여기 여기 나무 밑에 이렇게 보면 또 엄청난 또 석연화들이 이렇게 또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저의 밭은 좀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또 잘 자라다가 잘 못 자라는 아이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천혜엽변경 아이들이 꼬물꼬물하니 또 소복 키우기 자라고 있네요. 여기 아이
천혜변경 꼬무리들입니다. 입꼬지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베라 하긴스도 보이고, 어머, 너 누군지 여기 꽃 피운 아이도 있네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름하고 달리 뭐 없어진 아이도 있고, 여기 보면 라일락도 있어요. 라일락도 엄청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송추 어린 아이들도 많이 보이고, 여긴 또 청페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저기도 라일락이 있네요. 이렇게 뭐 다양한 아이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유접곡. 유접곡이 여리여리해서 그냥 놔뒀더니만 또 입꼬지된 아이들도 있고, 한 애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사비아나가 이렇게 또 자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포시 보니까 러블리 로즈. 예, 이렇게 규규하게 야리야리하게 자라가지고 여기다 놨더니만, 예, 이제 좀 꼴이 돼가네요. 이렇게 뭐 예, 사비아나도 자라고 있고, 예, 저의 밭은 뭐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라는 환경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좀 다소 빈약하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요 밭에 신경을 안 써줬더니 아이들이 이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바탕 그때 녹경도 그렇고 누비네크리스 뽑아서 심고 나서 관리를 안 해줬더니 또 이렇게 예, 또 많이 키우다 보면 그런 적이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 강아지 네오가 제가 하우스 밖에 있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냥 밭을 휘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또 간단하게 저의 예, 하우스 밖과 함께 하우스를 일부분을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